안녕하세요. 근데 여기가 가평 쪽이거든요. 근데 원래 저 쪽에 있는 사이트를 했다가 지금 앞에 물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사이트를 지금 바꿨어요. 오늘 제자리 여기다 할 거거든요. 근데 앞에 물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완전 에메랄드빛 색깔이야. 와 진짜 물 너무 예뻐. 아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 물 너무 예뻐가지고 텐트 다 치고 저기 들어갈까? 오늘은 오랜만에 A형 텐트 갖고 왔거든요? 오늘 약간 옷이랑도 살짝 깔맞추면서 갖고 왔어. 오늘은 요거 풋프린트도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는 요거 이 텐트는 조금 좀 저렴이 텐트여가지고 풋프린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기존에 예전에 쓰던 거 빅 아그네스 솔트크릭 그 크기가 왠지 맞을 것 같아서 요 풋프린트 가지고 왔어요. 이거 텐트는 사실 치는 게 좀 쉬워가지고 이제 얘 정도는 살짝 껌이요. 완벽한 가을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지금 여기 28도거든요? 보이나? 지금 28도라서 생각보다 되게 선선한 날씨는 아니에요, 오늘은. 근데 오늘 저녁에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약간 좀 후다지급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꾸리꾸리해. 오늘은 이거 캠토리 슬라이드 폴대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양 옆에 기둥은 슬라이드 폴대로 이걸로 하려고요. 어, 역시 완벽한 일자야. 이제 이 정도는 일자로 하는 건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맨날 이거 막 U자였는데 오늘 아주 한 방에 팽팽해졌어. 아유 더워. 아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진짜? 날씨 이상해. 귀찮지만 오늘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조금 짱짱하게 쳐볼까봐요. 아 더워. 아 이 텐트 단점 망치질 겁나 많이 해야 돼. 와 지금 땀이 대박. 빨리 물에 들어가고 싶어. 이게 이쪽이 이렇게 안에 스커트가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이걸 안 하면은 바람이 잘 안 통해.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어닝이 그래도 있어서 비가 와도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깔끔하게 좀 정리해서 쓰려고 오늘도 행어를 가지고 왔지. 아니 이 텐트에 행어를 너무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해보게 되네. 생각해볼까 오늘 걸 게 이거 하나밖에 없네. 아 진짜 더워. 땀 장난 하나 지금. 아이 가을 맞아 이거? 이제 무기장도 예쁘게 걷는 법을 알아가지고 옛날에 진짜 치멍치렁 무당지. 이자. 오자. 준비끝. 아이고 봐 여러분. 갑자기 순식간에 개미가 엄청 많아졌어. 뭐야? 개미집인가? 자라. 아 그래도 텐트 진짜 엄청 예쁘게 잘 쳤죠? 아 너무 더워. 술 먹고 싶다. 술 먹고 싶어. 아 새로운 술. 아 새로 술 먹고 싶은데. 일단 너무 더우니까 여기 물 들어가서 수영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물놀이 준비를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수심이 좀 많이 깊어 보여서 저기 매점에서
저 튜브를 파는 것 같아가지고 튜브 대여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안녕. 아, 귀여워. 너는 엄마니? 아, 귀여워. 구명조끼 빌렸거든요? 물에 뜨겠지? 이거 무거워서 안 뜨는 거 아니야, 나? 물놀이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하고, 아니, 여기 사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물 제일 깊은 데는 이 성인보다 조금 높다 그래가지고, 조심해서 놀아야 돼. 갈아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아까 편의점에서 샀어요. 근데 티는, 이 면티는 팔긴 해가지고 괜찮은데, 문제는 바지가 없어가지고, 이거 남성용 드로이즈? 이거 남성용 이거 하나 샀거든요? 이거 입고 들어갈까, 물놀이? 남성용 팬츠?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거 입고 놀면은 내일 집에 갈 때 이거 팬티를 입고 집에 가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을까? 팬티를 입고 집에 가면? 우와, 진짜 팬티인데? 아니, 이거 너무 팬티 아니야? 아, 이거 입고 나와도 괜찮을까? 이거 너무 가운데 너무 튀어나온 거 아니야? 아, 이거 물놀이 하려면 어쩔 수 없어. 이거 한번 갈아입어보고 올게요. 갈아입었거든요. 근데 앞에 이거 팬티인데 이렇게 보고 또 팬티 아닌 것 같죠? 이거 엉덩이 부분으로 거꾸로 입었어. 여기다 구멍조끼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 수영할까 봐. 남자 팬티가 비밀이야. 아, 물놀이 하기 힘드네 진짜. 수영복도 안 갖고 오고. 아, 이 물이 이렇게 좋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와, 여기 엄청 물 좋은데? 근데 왠지 이쪽에 물 진짜 깊을 것 같아. 이쪽에 머리가 안 닿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우와! 어이씨, 차가워, 이씨. 오! 미쳤어! 오, 그래도 들어가니까 시원해. 근데 이 구멍조끼 안 뜰까봐 약간 무서운데, 이쪽으로 가서 진짜 엄청 깊어지고, 저쪽이 좀 얕고 이쪽엔 다 깊다 그러셨거든요. 사람 높이보다 깊어서 조심하라 그래서. 가을에 수영이라니. 근데 가을이 너무 더워. 와, 너무 차가워 진짜. 심장마비 걸리기 전에 심장마다 적시고. 와, 뜬다 뜬다. 오, 구멍조끼 좋은데. 오, 와, 시원해. 대박 사고. 오, 아니, 여기가 그리고 물살이 안 세가지고, 머리 시원해. 여기 천국이다. 미쳤어. 물이, 아니, 진짜 너무 맑지 않아요? 여기 무슨 해변 같아. 물이 진짜 에메랄드 빛이야. 너무 좋아. 닥터핏인지 송사리인지 엄청 많아. 아, 나 수영 잘하고 싶다. 수영 배웠었는데. 놀라면 안 되니까, 얼굴. 여기 지금 다 안 맞는 부분인데 한번 가볼까 봐. 아, 무서워! 다 안 닿으니까 소발이 있었어. 우와, 진짜 바람다.
간다. 살려줘요. 살려줘. 와, 진짜 열린데 빠지면 너무 웃긴데? 팔이 진짜 안 닿아, 여러분. 아니, 근데 여기 캠핑장이 좀 비싸요. 근데 시설비 난 좀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아, 약간 왜 이렇게 비싸지 했는데 비쌀만 하네. 여기 계곡이 짱이야. 저쪽에 뭐가 있어가지고 저기까지 수영해서 한번 가볼까봐. 야, 수영 잘하죠? 와, 물살 막 짱이야. 오, 여러분, 여기 선녀탕 발견. 와, 여기 미쳤어. 완전 선녀탕이야. 아니, 깊이도 딱 잡고 여기는 애기들 놀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와, 전세야, 전세. 너무 좋다. 근데 여기 하늘이 좀 심상치가 않네.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어. 비 오기 전에 얼른 좀 키워가지고 가서 이제 슬슬 저녁 준비를 해야겠어.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잘 씻었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오, 너무 깊어. 너무 깊어. 아, 어, 배고파. 언니, 밥 먹으러 갑시다. 아, 옷 갈아입고 씻고 그러고 올게요. 지금 텐트 여기 왔는데, 아, 금방조끼 진짜 잘 놀았다. 씻고 오겠습니다. 아, 개운해. 아, 배도 이제 슬슬 고프고 날씨가 지금 계속 흐릿흐릿해가지고 얼른 밥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커다란 스노우 라인을 가지고 왔어요, 테이블. 오늘은 어묵탕 해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재료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이게 그냥 어묵탕이 아니고, 이제 SNS에서 박나래 칠리분 라면 어묵탕이라고 뭔가 레시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이거랑, 이거, 해가지고 한 잔 먹으려고요. 근데 제가 모르고 이거 어묵에 꼬치를 안 갖고 와가지고 나무젓가락에 껴가지고 꼬치를 해볼랍니다. 날라. 아, 맛있겠다. 그냥 먹어도 맛있어. 이렇게 해서 어묵을 먼저 놔주고 무! 어묵탕에 무 들어가야 돼. 아, 잘라줄게요. 이거 라면 이거 두 개 갖고 왔거든요? 여기 스프하고 건더기를 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조합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조합을 한번 해볼란가? 아, 근데 이 라면 진짜 구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라면 편의점에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안 먹어봤거든요? 팔도 라면인데 얘를 까먹었어. 이게 또 비율이 있어요, 여러분. 비율이. 이 해물라면 스프를 반 정도 넣고 요거를 한 70% 정도 넣으면 된대요. 해물라면 스프 요거는 절반, 팔국수 요거는 70% 넣으래요. 그런지 어떻게 알지? 나도 모르겠는데. 또 이거 남은 건더기도 후와 여기에다가 간장, 국간장 한 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인데 나는 좋아하니까 한 스푼. 이거 오징어 먹고 남은 고추장 있어가지고 이런 고추장 반 스푼 정도 넣으면 돼요.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반 스푼 정도. 오, 김서려. 안 돼. 이렇게 해서 레시피 완성. 이러고 한 1분 정도 끓여줄게요. 오늘 또 이 어묵탕이랑 같이 먹을 새로운 소스를 또 가지고 왔거든요? 설레. 바로 짜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제 세로라는 소주인데 제가 또 캠핑계의 MZ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게 소주를 보내주셨거든요? 이게 롯데칠성에서 나온 새로운 브랜드로 이게 세로라는 소주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언박싱을 해봅시다. 오, 오 패키지 특이해. 오 이렇게 세로 소주 안에 이렇게 패키지가 다 있거든요? 이게 그 새로운 세로 소주. 너무 예쁘죠? 되게 영롱한데? 이건 뭐지? 두루마리? 아 귀여워. 이게 그 세로 소주의 브랜드 캐릭터인가 봐요. 이런 한국적인 디자인은 너무 좋은 것 같아. 좋아 아주 좋아. 오늘 저에겐 술이 잔뜩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시원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 매점 가서 얼음 사왔어요. 이거 저번에 낚시한 거 미끼 그 낚시통이거든요. 이거를 여기에다 쓰려고 가지고 왔어. 새로운 소주는 또 시원하게 먹어줘야지. 오늘 주정 소주예요 여러분. 이거 봐,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은 좀 고급지게 마시겠습니다. 그냥 패키지가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오 영롱한 것 봐. 짠. 오 이거 되게 부드럽다. 이게 목 넘김이 되게 약간 사뜩하고 이게 제로 슈거인데 과당을 넣지 않아서 사뜩하고 부드러운 소주 맛을 이렇게 낸 거래요. 근데 진짜 딱 그 느낌이야. 굉장히 부드러워. 목 넘김이 넘어간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거 아이스쿨러가 안 예뻐가지고 소주에다가 가려야겠어. 어때요? 고급스럽죠? 오 내가 좋아하는 만큼 엄청 잘 뿌렸어. 맛있어. 신기해. 회장님 맛이 나요. 오, 뭐지? 라면 스프 맛은 아닌데 맛있어. 근데 이거 7분 만에 할 때 좀 간단한 요리라서 그런지 집에서 약간 술 안주를 종종 해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병도 지금 디테일하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한국의 먹과 아름다움을 담고자 약간 도자기의 부드러운 곡선을 표현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소주병 하나하나 디테일도 되게 고급스러워요. 잔도 그렇고. 우와 비 많이 온다. 이게 비가 약간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약간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오늘 하루종일 내릴 것 같진 않거든요? 내 목소리 들리겠지? 비가 오던 말던
이게 소주 먹다가 뭔 일이야 이게. 나 갈아입을 옷도 없는데 지금 매우 당혹스러운데. 아, 비가 지금 조금 잠잠해져가지고. 지금 비 계속 고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 흐르게끔 구 좀 아깝어 지금. 아이 밥 먹자. 이게 뭐야 진짜. 아하, 앉아둔 자리 다 젖었어. 이게 뭐야 찰랑찰랑 다 젖고 난리났어. 이거 조금 있다가 저녁에 고기 꺼먹으려고 장작도 갖고 왔는데 지금 장작도 지금 다 물 먹어가지고 와 다 젖었어. 이게 먹다가 뭔 난리야. 다시 먹도록 할게요. 흐름이 끊겼어. 헐, 라이터 물 먹었어? 또 비상용으로 내가 또 성냥을 또 가지고 다녀가지고 오늘 성냥 써야 될 것 같아. 아, 다시 먹어야겠다. 아, 지금 비 오는 바람에 지금 계획이랑 계획이 다 망했어, 지금. 가만히 장작에다 고기. 이거 고기 먹을 거예요. 네, 원래 불판에다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장작이 다 젖어가지고 요거 하나 샀거든요? 이게 미니 석쇠라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 사서 오늘 이거에다가 소고기 치맛살 구워 먹을 거지로. 이거 치맛살이거든요? 여기에다가 허브소스로 간을 좀 하고 오 신기해 신기해. 오 신기해. 오, 다 익었다. 오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랑 소주랑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아 소고기 질리지. 와 이거 살살 녹아. 원래 술 먹을 때 여러분 단백질을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저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소주 광고도 하게 되고. 이게 무슨 횡재야? 이거 제가 고추냉이 가지고 왔거든요? 고추냉이에다가 소고기는 또 맛있지. 아 진짜 좀 진하게 온다. 오늘 뭐야? 오늘 하늘 뚫렸나봐요. 비가 너무 많이 와. 비만 오는 게 아니고 천둥번개도 지금 계속 치고 있어가지고. 나에겐 새로가 잔뜩 있지. 아이간다. 아,
좋아 좋아. 계속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 막 텐트 안에 물 다 튀고 지금 난리가 나서 난리가. 짜로 이거 소주하고 같이 먹으려고 안주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치킨을 사왔어요. 치킨하고 소주하고 먹으면 아주 입가심하기도 딱 좋고 저는 이거 치킨에 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간편하게 목부터 먹을게요. 왜 이 맛이야? 아, 좋아. 이게 새로 소주에 이 앰버서더가 이 새로 구미라고 하네요. 그래서 앰버서더인 새로 구미가 이 소개하는 세계관이 또 따로 있네. 이게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패키지 안에 들어있거든요? 파보카드가? 무슨 전래동화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인간의 얼굴만 봐도 간의 상태를 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간담체 전문 의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대요. 뭐야 이거 너무 웃기다. 이게 새로구미가 이런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치킨도 있고 너무 좋다. 아 사실 저 치킨 너무 시켜먹고 싶었거든요. 원래 그냥 치킨을 먹고 싶었는데 오늘 소원성취를 하는구만. 야식은 이렇게 먹는 거지. 여러분도 한 잔이요. 진뚜와 한 잔 따라주세요. 한다 짠. 아, 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맛이 좋아. 좀 남았거든요. 요거는 라방하면서 구독자님들이랑 한잔. 이게 텐트 스킨이 지금 비가 오면서 지금 이만큼 처지는데 이게 처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처지면서 이쪽으로 비가 계속 새고 있어요. 보이세요? 비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지고 여기도 지금 다 물바닥이고 지금 여기 매트 다 젖었어요 지금. 오늘은 춥지 말라고 침나 오늘도 이거 삼계절용 갖고 왔는데 아 이거 쓰면 진짜 엄청 축축할 것 같은 느낌? 에휴. 아 계속 쓴 이렇게 해놓고 자야겠다. 이만 자보도록 할게요. 아, 비 또 많이 와. 안 돼. 제발 그만아. 비 지겹다고. 아. 그러면 저는 일찍 자보도록 할게요. 제발 비가 많이 안 오도록. 아. 그럼 아침에 봐요. 오빠. 와
지금 밖에 봤는데 물이 엄청 불었어요. 어제는 여기 바닥도 다 보이고 했는데 물이 엄청 불어가지고 바닥도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 아, 그래서 밤새 엄청 걱정했잖아. 저거 물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여기까지 혹시 찰까봐. 그렇지는 않겠지만 살짝 나 걱정했어. 우와, 여러분 밤 있어요, 밤. 어제 밤에 고양이가 선물로 주고 갔나? 귀여워. 밥 먹고 싶지만 이거는 다람쥐한테 양보해야겠다. 오늘 아침에 이걸 넣어 먹을 순 없잖아? 다람쥐야, 맛있게 먹으렴. 어제 무슨 정신으로 라방했는지 모르겠어. 소주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병나발 보여 지금? 미치겠네 진짜. 해장해야겠어. 아침 10시 짜란. 이거 육개장 갖고 갔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 다르게 먹을 건데 이거 SNS에서 약간 들깨가루하고 약간 이거 깻잎 같은 거 넣어가지고 조금 색다른 맛으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레시피를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에센스 부서도 이렇게 똘똘똘 말아서 자르던데. 오, 잘린다. 진짜 맛있어. 여러분 이거 레시피 꼭 해드세요. 아예 라면이 아예 다른 맛이야. 무슨 약간 요리를 해먹는 것 같은 느낌? 다 먹었어. 이건 진짜 건강한 맛이야. 맛있어. 와, 더워. 나 진짜 오전인데 이렇게 덥다고?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날씨가 또 흐려졌어요. 얼른 철수를 하도록 합시다. 깨끗하게 잘 놀다 갑니다. 그럼 우리 다음 캠핑에서 봬요. 오, 비 온다. 오, 딱 맞춰 비 와요 지금. 미스트처럼 내리니까 빨리 가도록 할게요. 다음 캠핑에서 봬요.